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13학번 전장호학과 김민수라고 합니다. 제가 전기과는 아니라 전기기사에 부합한 완벽한 전공자는 아니지만 전기과와 어느 정도 겹치는 전자공학과이기 때문에 전공자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저는 전기기사와 취업에 필요한 기타 자격증 및 대외활동 등을 위하여 휴학한 학생입니다. 제가 3학년 2학기 때 스터디를 하면서 전자공학과 여러 취업 경로들을 선배들을 통해 알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삼성, LG와 같은 사기업이나 한전, 한수원 같은 공기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 공기업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공기업의 서류 통과를 위해 필요한 자격들을 보니 전기기사가 가산점 10점으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기기사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며 준비를 하다가 4학년 1학기 때 휴학을 하고 본격적으로 전기기사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취득 후 자격증에 대해 기대하는 바는 조금 더 가치가 상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제가 여태껏 공부하고 취득한 자격증들 중에 이렇게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자격증은 처음이었습니다. 투자했던 시간만큼 현재의 전기기사 자격증의 가치가 조금 더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는 필기 3개월, 실기 2개월로 총 5개월을 공부했었습니다. 저는 전공자이기 때문에 필기의 전자기학, 회로이론, 그리고 제어공학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하지만 필기 중에 전자기학에 대해 말해보면 제가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다닐 때에도 자신이 없었던 과목이었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기기사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학교 시험 공부처럼 세세하게 공식을 유도하고 그 과정을 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공식을 암기하여 기출을 풀어보면 어떠한 공식이 중요하고 출제자들이 전자기학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였더니 전자기학은 필기에서 100점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필기 과목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윤성만 교수님께 전력공학 수업을 들었을 때 이 과목이 실기에도 연결이 된다 해서 정말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말씀이 딱 맞았었습니다. 제가 필기를 합격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기까지 앞서서 바라보고 계신다면 전력공학이라는 과목은 암기보다는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시는 부분은 모두 그 자리에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력공학만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실기를 저처럼 필기와 동해차에 꼭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총 5개월을 공부하였었는데 보통 전기기사 취득에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된다고 했었습니다. 제가 휴학하고 2월부터 전기기사에만 몰두했었기 때문에 5개월 만에 취득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론 시간이 많다고 공부가 잘 되어 무조건 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월 한 달을 공부하고 필기 1회차를 응시하여 떨어졌었는데 공부량과 시간 모두 부족했었습니다. 하지만 필기 2회차까지는 거의 45일 정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비교적 많이 남아 4월부터 바로 실기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윤성만 교수님의 실기 단답 인강을 모두 듣고 다시 필기 공부를 하여 2회차 실기를 준비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들보다 실기를 많이 공부했었고 그래서 지겹기도 하고 약간 지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약간 게을러지는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4월부터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였었습니다. 또한 인터넷 강의의 특성상 학원과 달리 나와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전기기사 실기 시험방에 들어가서 하소연도 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인터넷 강의를 선택할 때 그 사이트가 얼마나 쉽고 잘 강의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샘플 강의로는 모두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배우락 교수님들의 스펙이나 인터넷 카페의 평들을 보니 호평이 많아서 끌리게 되었고 마침 2회차 안에 따면 한국까지 받을 수 있다 해서 2회차 안에 꼭 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배우락을 선택하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실기의 단답 부분이 공부하기에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기출 중에 어떠한 공식을 선택하여 출제가 될지 알 수가 없었고 아예 새로운 문제라면 손도 못 댈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두려웠었습니다. 또한 단순 암기 단답 또한 심한 부담감을 느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기출 문제를 눈에 익을 때까지 반복해서 실기 시험 날 당일에는 기출에 나온 공식이나
단순 암기들은 모두 외운 상태로 갔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새로운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돼 많이 풀지는 못하였지만 충분히 공부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공부법은 답지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 기출을 풀 때 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면 이 문제가 별것 아니네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답지를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모르겠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처음에는 답지를 안 보고 풀려고 노력하는 것이 최고의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승만 교수님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준비 시에 네 과목을 함께 공부하기 때문에 많이 뵙게 되었었는데 모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어떠한 부분이 실기와 연관되는지도 알려주셔서 필기를 통해 실기 또한 쉽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한원 교수님은 전기기기라는 과목을 제가 아예 처음이라 걱정을 많이 하였었는데 그림을 그려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직접 노트에 그림을 따라 그리고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장교 교수님은 수변전 설비를 공부할 때 많이 배웠었습니다. 문제의 기본형을 중심으로 어려운 것까지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수변전 설비가 어렵게 나오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민우 교수님에 대해서는 전기 설비 부분을 제일 쉽게 생각했었지만 제가 양을 보고 질에 겁을 먹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그 방대한 양 중에서 꼭 외워야 할 것들을 콕콕 집어주셔서 쉽게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에 전기기사라는 자격증은 쉽게 생각하여 대충하면 붙겠지라는 생각으로는 절대 붙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격증과는 난이도 차이가 큰 편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계획을 짜서 합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는 자격증의 특성상 장기간을 준비하게 된다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기 공부에 도움이 되었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는 필기 합격 후 2년의 유효기간 동안 실기를 합격하지 못해서 다시 쳐야 하거나 실기를 네 번째 도전하는 사람들 등 빠르게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기기사 합격률이 보통 10%는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네 번째가 넘어가는 사람들은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합격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